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네마스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뉴 프로젝트로에서 새 파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뉴 프로젝트 안에서도 오디오 녹음을 할 경우에 오디오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그것이 프로젝트 안에서 삭제를 한다고 해서 내 스마트폰에서 영원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오디오 파일들이 생겼습니다. 필요 없으면은 오디오 파일을 선택해서 휴지통에 버리면은 요 프로젝트 안에서는 삭제가 되는데 이것이 영구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 파일 자체도 영구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수정을 할 때마다 새롭게 업데이트돼서 그 데이터가 어디에 쌓이는데요. 그것은 내 파일이라는 이 내장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요. 그것을 삭제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창을 다 닫고 나가시면은요. 내 파일에서 내장 메모리, 키네마스터 폴더가 여기 있네요. 폴더를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익스포터 폴더, 우리가 내보내기에서 완성된 영상이 저장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썸네일이나 정지 이미지를 캡처해서 보관하는 그 캡처, 그리고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성되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있고요. 제가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서 한 것도 있고 제목 없이 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 없이 한 것에 나중에 제목을 붙였을 때도 그 똑같은 파일이 두 개가 생기죠. 그럼 제목 없은 파일을 없애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 파일도 제가 음성 녹음해서 한 오디오 파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많이 생기면은 스마트폰에 아무래도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프로젝트 파일에서 이름 없는 프로젝트들을 삭제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에서도 이미 작업이 다 끝난 오디오 파일을 삭제해 줄수 있습니다. 길게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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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 참 많이 있네요. 일단 10월 8일 것까지 선택이 됐으면은 삭제를 눌러서 삭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녹음한 것만 남아 있고요. 삭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용량이 많이 확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는데 스마트폰에 내 파일로 들어오셔서 내장 메모리 키네마스터 폴더에서 해당 폴더로 들어가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키네마스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로 가서 다시 여기로 가보시겠습니다. 20개 파일이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지금 삭제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요. 여기 보라색으로 된 것들이 삭제돼서 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스마트폰에서 키네마스터에 작업했던 작업들을 영구히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